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행하신 모든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역사였다는 것을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지금까지 죽듯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확실한 믿음 생활을 올바로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확실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이 틀림이 없이 진실로 올바른 생활이 되어 돌연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상급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리비라고 하는 이란의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쯤 일인데요. 그가 이란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는 막대한 부를 재산을 자신을 위해 축적하였고 정말로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을 정도로 세상의 많은 부자들조차도 부러워할 정도로 초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란의 국토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어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나 등등 외국을 다 다니면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약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죽을 병에 걸리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한 재산은 그의 손에 없었습니다. 병원의 치료비조차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는 무일푼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에서 망명하기 전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막대한 재산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재산을 해외나 혹은 미국이나 그와 같은 곳에 옮기기도 전에 돌연 생각하지도 못한 때 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예산의 3배 정도나 되는 그런 재산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지금의 돈의 가치로 따지고 볼 때 그 재산을 환산해 본다면 일본 엔으로 약 100억 엔 정도 혹은 100조
100조엔 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국가 예산이 지금 1년에 얼마죠? 30조 정도 있겠죠? 한국의 국가 예산이. 그것의 3배이니까 일본 돈으로 약 100조엔 가깝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에는 자신을 위해 쓸 수 없었죠. 언제까지나 자신의 왕의 자리는 견고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국가에서도 추방당하여 망명의 길에 올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불치의 병에 걸려 치료비조차 내지 못한 채 죽어가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많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비자금 등등을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곳에 옮기지도 못한 채 추방당하였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갈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평생 동안 쌓아올렸던 전 재산을 이란이라는 땅에 국가 예산의 한국 국가 예산의 3배나 될 정도로 그 많았던 재산을 결국은 이란 땅에 두고 외국에서 치료비조차 되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을 떴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막대한 재산의 절반이라도 아니 10의 1이라도 미리 미국에 망명할 것을 예상하고 만일 비자금을 옮겨놓았다면 그는 망명을 했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유유자적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들은 다 자신의 재산이었고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사람은 너무나 허무하게 사람이 인생 가운데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람들은 속고 삽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200년 전의 사람, 300년 전의 사람,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만일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는 그런 실패의 날이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또 진실로 오지 않았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몇 년인가 전에 죽기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상을 뜨고 난 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분이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불에 그을려서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몸에 사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들이 녹아버린 겁니다. 왜 그랬냐면 불 속을 거니는 바람에 다 타들어가서 온몸이 검게 타 있고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구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기가 탔을 때 숯불에 탄 고기를 상상하면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렇게 그을려서 온 몸에 구멍이란 구멍은 다 녹아버리고 그런데 이 모습을 하고 꿈속에서 저에게 나타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으로 될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죽고 나서 난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도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자기는 자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전부 다 이 세상에 다시 두고 예수님도 믿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더니 자신은 불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게 되었다. 그런 그 이야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슬프다고 해야 할지, 불쌍하다 해야 할지, 그 심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불에 타버린 모습으로 모든 그 얼굴이나 몸에 있는 구멍들이 다 녹아내려간 상태에서 온몸 전체가 마치 숯불에 타버린 고기처럼 고깃덩이처럼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인생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채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와 같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람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뭅니다. 크리스찬이 되어도 세상에서 부를 쌓고자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자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막상 육신을 떠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이 육신을 벗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될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자가 30%라도 될까요? 그러나 30%라도 되면 많은 것일 겁니다. 이 세상에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세계 인구의 30%라도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30%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적이 좋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교회에 와야 하지만 교회에 온 신자들은 더욱더 매일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또 믿음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양은 있고 껍질은 있지만 쭉정일 뿐이지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질은 있는데 속이 텅 빈 알맹이가 없는 쭉정인 것입니다. 껍질 안에 연고를 써야 될 열매가 그 껍질을 까보면 없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전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쭉정이들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도 거듭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하시는 양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심하고 그 순간부터 저는 예수님 앞에서 흐물흐물 뼈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태워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아멘 왜냐 실제로 그와 같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저를 이렇게 어느 날은 품어주시면서 제 머리를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꿈속에서요 예수님이 저를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품어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뼈가 부드럽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목이 곧은 백성 일본말로 말하면 뼈가 곧다. 자 예수님 앞에 강팍한 사람들을 목이 곧다 라고 말을 표현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목이 곧지 않습니다. 즉 물렁물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한테 너는 물렁물렁 뼈가 부드럽구나 왜 뼈가 부드러워지느냐 물렁물렁해지느냐 하나님이야말로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오직 모든 주권이 주께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 앞에서 나는 이건 싫어요 나는 저것이 좋아요 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아니 누구라도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는 순전히 겸손히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소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이 믿는 자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이 또 예비하신 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를 그것을 알게 된다면 목사인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뜨거워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모른다고 해서 천국을 안 가도 좋습니까? 모른다고 해서 안 먹어도 좋고 받지 않아도 좋습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시며 천국과 지옥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믿으시기를. 모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 변명이 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너에게 마음이 있다면 우주 만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함이 나타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만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변명할 수가 없도록,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천체의 움직임만을 보아도, 만물의 움직임과 모양만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지금 바로 이때, 이 은혜의 때 믿으시기를. 그래요, 이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영원토록 불에 타버리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확실히, 확실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사람의 인생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사후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안에서 10개월 후에 이 땅에 태어나 100년 전후를 살지요. 그런데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을 떠날 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육신을 떠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천국이 아니라 먼저 천년왕국이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이 없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때가 되기까지 여러분 지금의 이 자연, 이 자연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모든 피조물이 새로워집니다. 환경오염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어차피 예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은 아무리 오염되어졌어도 예수께서 임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천년왕국은 마치 하나님의 천국과 같이, 낙원과 같이 너무나도 멋진 환경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기간이 해가 뜨고 해가 저물고 하루하루의 흐름이 계속되어져서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또 단장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일단 무적행에서 구속되어졌던 자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그리고는 영원하게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건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이라는 인생은 얼마나 순간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태아에게 있어서 10개월은 참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도 하루, 자고 일어나도 이틀밖에 지나지 않는 10개월이 지나기까지,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10개월이 차기까지는 그것이 태아에게 있어서는 영원이겠죠? 일어나도 어머니의 뱃속이고, 자고 있어도 뱃속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도 그렇습니다. 먹고 자도 한 살, 먹고 자도 두 살, 그러나 그러다가 70살, 80살 시간이 지나다가 이 육신에 거할 때에는 이 육신의 인생이 길게 느껴지지만, 육신을 떠나고 보면 10개월 동안 태안에 있다가 태어난 아기와 같이 100년의 인생을 살다가 육신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을 벗고 벗어난 후회가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심판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육신 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환경, 그 같은 환경으로 내가 인도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 뱃속에 있는 동안, 태어나고 나서 세상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잘 그 뱃속에서 성장되어질 것인가, 혹은 중간에 낙태되어지던가. 여러분, 임신되었다고 다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임신되었어도 도중에 사생아가 되어버리는, 사산아가 되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끝에 그 결과로서 천국 가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그 아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이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이 태아가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죠. 우리의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난 그 후의 세계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순간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아를 소중히, 자, 아이를 원하는 부모들은 태아 때부터 태아 교육을 이라고 하나요? 하지요. 태교라고 하지요. 태교도 하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책도 읽어줍니다. 태아에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생활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활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돈으로 인생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도 그랬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 꿈에서 그렇게 타버린 고깃덩어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너무나도 제가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운명은요,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서 그 사람의 운명과 저의 운명은 이미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듣는 단계와 장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과는 틀리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몸이 불에 타서 그을려서 고깃덩이처럼 됐는데 영은 살아있으니까 말을 합니다. 본인은, 그 본인의 기분은 어떨까요? 본인의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반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자들은 또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천국에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상상 못할 겁니다. 천국은 정말 황홀한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로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게 허락되어진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천국 갈 수 있기 위해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상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삽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허무한 육의 세상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크리스천들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일의 현실, 내일 모레의 현실, 미래의 현실, 영원한 현실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에 온 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또 그대로 쌓여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주일 성수하는 모든 이들을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영혼들의 외침이 있지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의 외침을 여러분 들은 적 있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다면 설교가 필요 없겠죠.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있다면 설교가 필요 없겠죠.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견딜 수 없이 싫어서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는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밤에 석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나던 순간은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죠.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내리쬐어 있는데 그 순간 바울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드지듯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 압도적인 권위와 그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그분 앞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기에 사도 바울은 압도당하여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말하지요. 그분이 예수인지 부처인지 전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분은 주다 라고 그것만큼은 느꼈죠. 모든 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강팍에 썼던 교회를 핍박하던 잔혹하게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주여 라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싫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싫어서 죽이고자 했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여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님의 권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맛보면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더 이상 어찌 예수님 앞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바울은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의 예수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었다니 이 압도적인 권능과 능력을 순간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저항할 수 없는 바로 이분이 예수였단 말인가. 사도 바울의 운명은 여기에서 극적으로 바뀌지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체험했으니까요.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으셔서 이런 아픔을 당하기 전에 평화로울 때 평안함 가운데 믿으셔서 평안함 가운데 예수가 예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면 아멘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무언가 이와 같이 바울처럼 무언가 시련을 당하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거나 심한 병에 걸린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쇼크적인 충격적인 사고를 당하여서 피곤하고 지쳐서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날 좀 살려주십시오. 물론 이렇게라도 예수를 만난다면 좋겠지만은 그 많은 아픔들을 다 겪고 나서 예수를 만나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겪기 전에 아직 평화로울 때 평안할 때 아직 건강할 때 순전히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왜냐? 어차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질 수 없고 제가 보았던 그 사람처럼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다 될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돈으로 어찌할 수 없었고 지금은 이런 운명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은 이야기,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와 같은 것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맹인처럼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안심하는 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당신도 보지 않으면 안심하고 삽니까? 위험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눈앞에 바로 그 위기가 눈앞에 위험이 닥쳐왔어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안심하고 삽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정합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제3의 하늘 낙원에까지 들림받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고 사도요한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누구의 설교도 들은 적이 없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천국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왜? 보았으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사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구해야 할 모든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낙원에 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이 베드로보다도 누구보다도 바울의 믿음이 가장 깊고 또 바르고 그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과 육신의 세계에 있어서 육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만 충만하고 그 기쁨에 충만하여져서 시련과 핍박을 만나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은 자신이 걷는 길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하여도 기쁘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핍박과 아픔이 있어도 천국 갈 날이 날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위험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보고 또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입니다만은 세이보다 조금 컸을 때 저의 아버지가 병으로 서울의 그 해군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아버지가 입원하신 그 병원에서 당시에도 40년 이전, 50년 전의 이야기이니까 아버지가 입원하였던 해군 병원 주인은 전부 다 논밭이었습니다. 논. 한국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해군 병원에 주변일 때가 모두 지금은 다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그때만 해도 논이었습니다. 논밭. 땅값도 쌌고요. 한 달 동안 그 병원에 입원했었던 아버지가 집에 퇴원하여 돌아오셔서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이 땅의 반이라도 아니면 전부라도 다 팔아서 서울에 가서 저 논밭을 다 살까? 그래서 서울에서 기반을 좀 잡아볼까? 라고. 그 땅값이 쌌으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 그렇게 땅 샀다가 완전히 다 망해버리면 어떡하려고 서울 가서 완전히 다 실패해서 망해버리면 지금 이 육형제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느냐. 서울을 본 적이 없었던 저의 어머니는 너무 그것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서울에 가보아서 그 해군병원 일대 그 논밭이 언젠가는 개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땅값을 쌀 때 그것을 사놓으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골에 있는 논밭을 팔아서 서울에 그 싼 땅값을 사면은 분명히 그 무언가 축복이 있지 않을까 아버지는 그것을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보고 듣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반대했기 때문에 결심한 것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저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겁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가 6명이나 있는데 이 6명의 아이들을 어쩌면 잘 키우지 못할지 모른다. 서울로 이사 갔다가 논밭 다 샀다가 망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 이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것을 포기했는데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는 아버지가 그때 그 밭을 샀으면
그때 그 해군병원 일대에 있는 밭들을 쌌을 때 쌌으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을 텐데 지금 그 일대가 다 개발되어졌으니까 그 땅값이 쌌을 때 시골에서도 논밭을 팔아서 샀으면은 자 큰 빌딩을 100억짜리 빌딩을 세워도 될 만큼 큰 넓은 면적을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보고 정보를 듣고 지식으로 알아서 그것을 소망으로 품었지만 반대했던 어머니 때문에 지금조차도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것을 한탄합니다.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서울 갔을 때 들었더니 아 정말 그때 엄마가 어머니가 반대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저 해군병원 그 주변 일대 땅을 몇천 평이라도 쌌을 때 사놓았더라면은 지금 완전히 벼락부자였을 텐데 벼락부자의 도련님이 되었을 텐데 모자님께 보고 듣고 온 사람의 이야기를 순수하게 들어줍시다. 못 봤다고 안 믿지 말고 지금조차도 아버지가 후회합니다. 그 일을 지금조차도 그게 너무 분하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그런데 아버지가요 완고하셔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을 알고 아버지에게 전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좀처럼 고집이 세서 안 듣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는 보고 듣고 계산이 다 섰고 승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아마 어머니가 처음에 반대했을 때는 화가 났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알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완고하게 버팁니다. 안 믿습니다. 안 본 사람이 더 강합니다. 본 사람보다.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강박함을 그만두진 않습니다. 결국은 보고 온 사람보다 안 본 사람 목소리가 더 큽니다. 이게 인간의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모두 함께 목소리만 크게 하는 것은 그만두자. 보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낙원을 보고 왔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듣지 못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깊고 또 강하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낙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매일매일 육신은 죽음에 처하여도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죠. 그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 없었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었죠.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 행위가 천국과 지옥을 판결을 짓습니다. 천국에서도요. 또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죽기 전에 겨우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못한 사람들 다만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받을 분깃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살 거처가 없습니다. 천국에도요 거처가 있는데요 천국에서 노숙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에 쌓을 아무런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에 구원은 받지만 지금 우회노의 노숙자로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 자 그분들은 지금도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노숙기도 좋아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숙하지 마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좋은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 그 선한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천국에서 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가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천국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천국에서 거처가 없이 천국에서 정말 농담이 아니라 노숙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천국에 믿음의 육신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믿음의 행위도 보일 수 없습니다. 육신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 지금 육신이 있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느냐에 따라 천국에도 내 거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바로 예수를 믿은 자들 혹은 예수를 믿은 그 시간이 몇십 년이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전부 보수를 받은 사람들 당신 참 잘했습니다. 당신 참 잘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자신이 한 것에 대한 보수를 이미 다 받아버린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은 천국의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역시 이 땅에서 다 상급을 까먹었기 때문에 천국의 자신의 거처를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어떠한 상급이 자 천국의 상급을 받게 하실 때 공력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먼저 사람의 믿음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였죠. 불 가운데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메마른 풀과 같은 믿음으로 불 속을 지나가는 동안에 다 타버립니다. 지푸라기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만든 사람들은 불 속을 지나갈 때 또 이 지푸라기가 타버려서 결국 죄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공력이 시험을 받게 될 터인데 불 속을 통과하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 도중에 다 타버리면 통과할 때 결국 다 타버리고 말면 이와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천국에는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겨우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들과 같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 많이 쌓아둔 자 천국의 재물을 쌓아둔 자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걸어다닐 때에는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집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입는 옷도 빛나는 옷이 아니고 겨우겨우 구원받아서 목숨을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가운데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만은 믿으십니까? 그러나 빛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금과 같은 혹은 은과 같은 혹은 보석과 같은 불 속을 통과하여도 절대 타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간직하고 천국으로 가도 이 땅에서 천국에 쌓아둔 그 믿음의 행위가 전부 인정을 받고 기뻐하심을 입어 상급이 천국에 쌓여졌던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진실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본토 창조하셨죠? 예수님, 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이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게 우리 사람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하여서 성장하여서 천국에 많이 쌓아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식탁에 같이 앉으며 예수님처럼 빛나고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할 정도로 빛나는 모습으로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광채가 나고 향기가 나고 장식한 것들이 전혀 레벨이 틀린 아름다운 것들이고 면류관도 아름답고 이 세상의 왕과 같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에 비교한 건데 전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식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영원한 나의 인생 천년도 아니고
1조년도 아니고 1조년도 아니고 계속 이 천국에서의 삶도 영원히 끝이 없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인데 그 삶을 위하여서 100년도 못 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 동안에 그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하였지요. 죽어도 핍박받아도 맞아도 굶주려도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였고 예수님의 뜻만을 행하였고 도중에 쓰러져도 죽을 날이 가까이 올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내가 겨우 이제 드디어 하느님의 면류관 안에 받게 되는구나 라고. 왜냐하면 아무리 고생하여도 이 땅에서의 50년 여러분 앞으로 50년 더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50년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삶의 보람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120살이 되어도 과연 어떤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전부 이 세상의 것을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쌓아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허무했겠죠. 크리스천들은 비참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두 번 다시 죽지 않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육신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출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아무거나 믿으면 좋지요. 어떠한 종교라도 믿어도 상관없을 것이고 믿지 않아도 좋을 것이고 김정일을 믿어도 좋을 겁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믿어도 될 것이고 부인을 하나님처럼 믿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었다면 일본인 여러분들은 자 부인한테 일본말로 오카미상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가미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오카미 할 때 그 가미는 한자가 신이라는 한자는 아니지만 왜 부인한테 옷감이라고 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입니까? 한자는 틀린 경우랄지라도 발음에 따라서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일본에 호코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코리라고 하면은요 자존심도 호코리지만 자 먼지도 호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의 의미를 하나님은 두십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이 땅에서의 자랑은 세워서는 안 된다. 이 생의 자랑은 가지지 마십시오. 왜? 전부 다 먼지가 되어버릴 것들이니까. 의미 이해되시는지요? 일본 분들은 금세 알아들었을 겁니다. 한국 분들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일본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영원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생명을 눈앞에서 빼앗기는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거처가 이 땅에서의 내 육신이 혹은 나의 집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처가 천국으로 육신이 영원한 육신으로서 온전히 예비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육신은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이 육신은요 소중하게 하면 소중하게 여길수록 이 육신한테 우리는 배신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두고 가야 하니까요. 두개골이 되어버린 육신을 보면 모두가 다 영주 집사님이건 경미 집사님이건 뼈를 보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생김새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들의
두개골도요. 껍질 벗겨놓고 두개골만 보면 다 똑같습니다. 왜? 지금 조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육신과 육신의 이 껍질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예쁘다 누구누구가 예쁘다지만 결국 다 껍질 벗겨놓고 두개골만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뼈만 보면 해골만 보면 열심히 화장하고 열심히 좋은 것 먹고 열심히 비단 고운 옷 입고 해도 나중에 그 두개골을 보면은요 크기만 틀릴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다 이렇게 되어갑니다. 육신의 인생은. 그러나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서 올려지고 들림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새로운 것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혼입니다. 저희 아버지 같이 방해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방해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되었건 서울에 이사를 했었어야죠. 우리 아버지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있건 없건 욕을 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쌓는 삶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니까요. 그것도 영원히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20절에 아 1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이 있는데요. 너희들의 각각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상 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누구의 탓도 돌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노숙자가 되어도 자기 탓이고 지옥에 가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도 자기 탓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정말로 천국에서 방구를 껴도요 방구가 향수 냄새일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몸으로부터도 방구가 가스가 아니라 향수와 같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다 아름다운 향기로 나올 것입니다. 상상 안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의 상식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러나 각각의 상급이 다 틀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실제로 맛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요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있고 또 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많은 별의 빛과 같이 그 종류들이 그 빛의 종류가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썩을 것으로 인해 썩을 육신으로 인해 우리가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썩을 육신으로 뿌리면 하나님의 나라 신성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을 사는 이 하루를 얼마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후에는 다 똑같이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기억도 전혀 없고 몽롱하고 그와 같은 그런 꿈과 같은 막연한 세상이 지옥이고 천국이 아니라 지금의 육신이 갖고 있는 감각보다도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민감해지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지옥이며 또 천국입니다. 지옥 속에서도 뜨겁다는 것을 느끼는데 단순한 뜨거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람의 육신이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너무 뜨거우면은 더 이상을 못 느낍니다. 추위도 그렇고요. 일정한 정도의 감각을 넘어버리면 육신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이나 지옥은 영의 육신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행복이 기쁨이 정말 어디까지나 맛있고 어디까지나 좋고요. 지옥에 가서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뜨거운 불 속에서 허덕이고 절망과 공포와 이와 같은 것도 정말로 끝까지 느끼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 느낌의 한계가. 왜냐하면 영의 육신은 육의 육신의 감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서로가 반해도 천국 가면은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이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이 사람이 안 나면 좋겠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제일 보기 싫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미운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천국 가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면은요 지금 너무 미웠던 사람이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바뀔 것이니까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 마치 신비한 이야기, 꿈속의 이야기, 환상 같은 이야기, 혹은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실제로 있는데요. 그러나 영원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더 뚜렷한 모든 감각이 살아 느끼는,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더 민감하게 느끼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세계이고 그곳이 천국이면 또 지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아름다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도 잘 못 느끼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눈앞에 금세 지옥에 갈 것 같이 위험한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있고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죄된 행위가 지옥에 가면 전부 다 자기에게 돌아오고요.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면 천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대박으로 돌아옵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영원한 대박입니다. 영원한 대박. 정말 황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언제 준비하느냐?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천국을 혹은 지옥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요 자, 우리를 향하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는 없는 부분들이 많지요.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심원석 목사는 일본에서 선교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지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도함 가운데에서 감동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가 일본에서 선교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서 또 감동으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도 무시하고 지옥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항상 준비합시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껍질뿐인 믿음은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 기뻐하심을 입고 성령의 인정함을 받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과 분위기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속히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먼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할 것.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식전 기도 3초?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나는 오늘 기도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깊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도입니다. 식전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30분 혹은 1시간이라도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 가끔씩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가끔 30분 기도해서 아 오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성령의 큰 음성이 오겠지 아니라는 거죠. 자 매일매일 30분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결심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삶,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되고 그러면 결국 구원은 받아도 빈손으로 하늘에 아무것도 쌓지 못한 채 하늘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제가 맨 처음에 간증했었던 그 아랍의 왕, 이란의 왕이 죽기 전에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 재산의 10의 1이라도 미국으로 미리 옮겨놓을걸.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한국에 현신애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신유의 능력을 받은 분으로도 유명했습니다. 1970년대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이 나중에는 부도 많이 축적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헌금들을 받게 되다 보니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떴는데 천국에를 갔더니 많은 궁전과 같은 집들이 있어서 그 중에 내 집이 있겠지 했더니 자기의 이름을 아무리 찾아도 그 집의 이름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더랍니다. 나중에 찾다 보니까 계집 아시죠? 계집. 계집과 같이 아주 작은 집이 있는데 이런 참 볼품없는 집은 누구 집이지? 라고 보았더니 그곳에 문패가 있는데 아 현신에 라고 써있더랍니다. 현신의 권사. 계집같이 조그만 집이 자기 집이더랍니다. 천국 갔더니.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았답니다. 예수님 아니 제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제 집이 저렇게 작습니까? 했더니 너는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고쳐주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결국은 네가 영광받고 네가 이 땅에서 다 누렸기 때문에 천국에서 너가 받을 상급이 없다. 이분이 다시 회개하고 깨어나 보았더니 자신이 관에 눕혀있더랍니다. 관에 눕혀있는 상태로 다시 이분이 돌아와서요. 당시의 돈으로 30억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북조선 헌금, 선교를 위한, 북한의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많은 재산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북한 선교를 위해 다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남겨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부. 그런데 어머니가 이 30억을 재산들에게, 30억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준다면 자녀들 간에 싸움만 일어났을 겁니다. 의가 좋아도 재산 상속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헐뜯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관심을,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려면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 마시고,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천국에 쌓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또 자녀의 것,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그와 같은 것들에 아무리 관심을 두어봤자,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육신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이 오고요. 지금의 육신은 아무리 행복해도 언젠가는 육신의 마지막이 옵니다. 그러나 육신의 마지막이 오면 그때부터는 지옥에 가도 천국에 가도 영원히 끝이 없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영의 인생이 시작될 때 천국에서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혹은 지옥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끝이 오지 않는 출발을 지옥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천국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끝이 없는 출발, 영원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 천국에 많이 쌓아주시기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